추경이 밀병기를 설명한다, 뭐, 일단, 뭐, 무슨, 뭐, 무슨 공사? 100억. 뭐, 30억. 이 부분 지금, 오히려, 그, 각, 그, 작은 데를 와서 설명을 다 해요. 바로 각 거. 근데, 무려 몇백억씩 대고 하는 데는 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자료 또한, 우리가 요구를 해서, 했는데 나있다 안 하고, 이 추경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지금, 우리 담당관님이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뭐냐, 벌써 올해가 벌써 4월 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중에, 지금 오늘 요새 그 추경 확정이 돼서, 그, 우리가 실시, 요 공고를 해서 예약 단계 되면 후반입니다. 그러면 몇 달 안 남죠. 그렇죠? 그럼 몇 달 안 남는데 몇백억, 몇십억을 쓸 수가 있나. 그렇죠?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또 연말에서 명심으로 돼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보면은, 그, 행감전에 명시월에서 상습적으로 1년 지나가면 이, 저기, 두번 정도 간 거는 다 삭감해가야 돼. 왜냐면 참고로 계속 이것만 되다 보면 예산 다 들어갖고 그렇다고 딴 데 쓸 수는 없잖아. 그쵸? 지금 이런 분이 내라고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그, 일본에서 얘기하다시피 정확한 그, 세부 내역이 어느 정도 뭐야? 이 사업을 했을 때 이 사업이 왜 필요하고 필요해서 그 시민들이 어떤 필요점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해야 돈을 들여서 가지고는 시장한테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저 담당관님한테도. 근데 우리한테는 설명이 없어. 우리 무슨 사업인지 그냥 추경만 예산 통과해서 얘기만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은 아니게 많이 무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부터 우리가 실천내기를 하고 앞으로도 그 이 저기 다음번 회기부터는 우리 임진봉 의원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한 수입 사항을 저희들한테 지침해 주시고 행감 때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변해야 되지 않나 예산 반영 부분이나 또 이제 그 특히 이제 또 이 저 기후수비 같은 경우는 시내권에 이게 또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운명적으로 주민소가 나오고 가기 때문에 다 그나마 바뀌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도태에 대해서 제가 쭉 들어보는 동양 같은 거라고 말씀 들어보니까 아 이건 참 잘 됐다 이렇게 평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보수비에 대해서는 언제 이기면 단기현상이잖아요.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요거는 적재적시에 또 추경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줬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드리고 임진봉 의원도 같은 내용이신데요. 저희가 시가소하고 각국별로 해서 이번에는 좀 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근데 하나 또 말씀드리는 3월 6일자 조직 개편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아마 출국하고 협의를 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도록 저희가 협의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친족집행에서 관련 시설비 나온 거 시설비가 다 보시면 천억이 배정이 된 반영이 됐는데 거기에는 신규도 있지만 신규는 주로 설계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들어간 나머지 부분은 계속비 사항입니다. 뭐 입찰이 필요하다든지 뭐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으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있어도 토지보상금 관계이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가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편성을 했지만 위원회 안에 가급적 집행이 다 되는 방향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게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방향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는 검토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예산 학교의 그 청소년 위원회 운영에 그 1,000만 원이 되는데요. 그럼 예산 학교도 또 운영이 계속되고 있나요? 이제 예산, 참여 예산 할 때 저희 신청이 보통 한 9월에서 10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좀 예산 세워놓은 거고요. 예산 학교하고 청소년 운영을 한 번에 같이 개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 참여예산에 참가하려면 예산학교를 마친 사람에 한해서 그 조례는 그렇게 있어요. 그 저걸 마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게끔 되거든요. 참여예산 주민 참여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교를 먼저 받고 청년한테 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청소년위원회 따로 운영하고 있나요? 네, 이거는 이제 구성을 한 다음에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제정됐죠? 예, 그때 말씀드린 조례는 제정됐는데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아직 구성이 안 된 거죠? 그 위에 보면 그 각종 업무 평가
아, 여기 이제 제가 1년 동안 운영한 이제 평가 모습을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국토비 분야에서 시장 규모를 좀 확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군 합병 평가도 이제 정부 합병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부 합병 평가는 우수지표에서 인센티브를 신설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시군 합병 평가는 이제 지표가 좀 증가가 됐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다른 증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마찬가지로 자산 취득비가 근데 규정액이 8배 1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추경으로 1900만 원 정도가 더 올렸는데 지금 사랑의 일반사라는 시기 비품위가 많이 올랐는데 혹시 이게 제가 다른데 지금 지기료 등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우리는 포장지가 33만 원, 지목 포장지가 33만 원짜리 였지만 여기 작은 기계로 200만 원짜리를 한 이유가 또 주방 수납장을 전체적으로 다 지금 필요해서만 하시는 건지 어떤 걸 바꾸시는 건지 그런 걸 좀 하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일부도 많고 지금 수납장 해놓은 상태가 그냥 옛날에 오래전에 전 7년인가 오래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노후화돼가지고 전면 교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세하게는 추경이잖아요. 기존에 그런 그 수요 조사를 작년에 못 하셨나요? 조사에 의해서 좀 예산액을 세웠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네, 이런 말씀하신 대로 동의하고요. 모든 게 권내산에 모든 게 맞춰서 평탄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수요에 따라서 예산 사정도 있을 수도 있고, 분명히 조사도 좀 되실 수도 있고, 예산 요구하는 거가 좀 되실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는 이제 운명동이 나가신 이제 건의사항 많이 받아서, 이번엔 운명동이 나가시지 않으시지만, 건의사항에 반영된 내용을 좀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또 포장기계는요, 이거는 한계점을 쓸 수 있겠어요. 요즘은 다른 데는 지목 포장기로 쓰고 있는데, 여기다 또 자동 포장기계를 쓰게 되면, 다른 것부터 다 바꿔달라는 것도 많이 하실 건가요? 뭐, 지금, 다른 데보다는 증거동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반영할게요. 사회 윗반찬으로 쓰는 거면요, 네. 인구수로 대비하는 게 아니라, 윗반찬을 배달하는 걸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증거동도 그렇지만, 그 창동동, 강동도 되게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강동동 같은 경우는 지목 포장기 33만 원을 잡고 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똑같은 그 윗반찬을 배달하는 인구수가 많다 치면은 똑같이 여기 자동 포장 기계를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거 뭐, 인구수 따지면 안 되죠. 네. 아니, 뭐, 그거는 그런데 그 부서에서 운명정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광고동에서는 그 규격에 맞는 사양에 맞는 걸 요구했고요. 진포동에서는 거기에 맞는 걸 요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편성을 준 거고요. 일률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저희 그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좀 하실 때 기정이가 또 추경 예산 지시가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은 좀 생각하시고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저기요. 검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재현 님. 네, 375쪽인데, 그, 설명도 행동마을 관리소 유체료가 지금 증액이 되는데, 행동마을 예산이 지금 많이 다 거의 다 삭감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증액은 되는 거죠? 네, 올해까지 이제 유지되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년 보험은 감이 됐고요. 자치교육과에서는 감액이 됐는데요. 현장 미리 하고 있어서 올해까지에 대한 이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무상으로 이제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돌려서 올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지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게 작년까지 실현됐을까요? 본인들은 어떻게 그게 600만 원 차이가 나요? 본인들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조금은 이제 그 당시에 무상이었는데 지금 다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상으로 돌려가지고요. 올해 시작해요? 네. 시작한 게 이제 올해까지 이제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계약 기간이 있어서? 네. 올해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일단 계약 기간이 있어요? 아니, 올해까지가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설치되어 있는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자치교육에서 감액된 거 올 걸 다시 사먹었던 내용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은변동 연료 그, 관내 긴급 봉사비가 지금 1억 5천 정도 다 예정이 된 걸로,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본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번에 이쪽으로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을 가금면 다 5천만 원을 진행해서 했습니다. 네. 그 5천만 원을 특별히 이렇게 추경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분면에 지금 그 연도 전체 다 다녀오시고 하셨지만, 하나에 묻혀서 또 할 수도 없고, 기본적으로 바로바로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수공사나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운면장님들한테 운면에 배정을 5천만 원 시켜서 바로바로 운영이 발생됐을 때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편성됐습니다. 네. 운면동의 상황이나 여건이나 다 틀리지 않나요? 근데 일률적으로 5천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기준 경비로 보시면 되시겠고요. 각자 사안에 맞춰서 각 부서에서 재배정 나가면서 뭐 다른 대응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요거는 각기 이제 기본적인 공통 경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걸 이제 가금면에 일률적으로 배정했다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나머지 이제 사안에 따라서는 동지역은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어디 보면 율면이나 설상 같은 큰 데는 나머지 농로배수 같은 경우에 본청에 재료를 나갈 때 더 이제 차등이 돼서 나갈 수 있겠군요. 네, 비상시 응급실 그 빠른 대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세수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우리가 전반적으로 긴축 경쟁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읍면동에 뭐 별건은 아니지만 여튼 자꾸 파용되지 않으면 이게 뭐 비상군이 되거나 내지는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드백을 해마다 좀 받으셔서 예 조금 더 예 세밀하게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네, 금액은 뭐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민원 말씀에서 처리해 줄 일도 많기 때문에요. 요구는 되어 있지만 저희 예전 사정상 5천만 원 배정을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좋아요. 응급 상황도 좋고 비상 상황도 좋고 다 좋지는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14개 운영들이 모든 환경이나 여건이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지금 예산을 똑같이 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 상황이나 내지는 어떤 그 일종의 어떤 그 필요로 하는 어떤 요구나 내지는 어떤 이런 거를 그때그때 상황이 비상 상황이니까 그때그때 적응하긴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그 예산의 수익이나 이런 통계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셔서 조금 더 그 실질적인 어떤 예산이 됐으면 싶은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저희가 운영하는 거에 따른 공통 기본 경비를 생각해서 배정하는 상황이고요. 주민참여 예산할 때도 이제 뭐 지금 이제 개정돼서 배정해서 변경해서 나올 건데, 그때에 대해서 이제 차등하는 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계획. 그 김재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오전에 자치교육과에서 또 행복마을 발소 예산이 네, 요번에 이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인차를 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 이걸 예상을 하고 진행을 안 하려고 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인차로 1년이 나가야 되는 것 같고, 또 다른 곳에는 인차로 부분이 지금 없는데, 그거하고 좀 내용을 네,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말씀하신 대로, 네. 말씀을 드리는 대로요. 전에는 이제 무상으로 임대를 사용했던 사람이다. 임대 그 기간까지. 근데 이제 이게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이제 끝나다 보니 무상을 안 해주다 보니까 점점 이제 유상으로 계약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숙지하고 계약을 안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 계약이 지금 본예산 감액이 된 게 작년까지는 진행이 됐었고요. 올해 와서 이제 진행이 지금 많은 것으로 좀 자치교육에서 감액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뭐 저희가 뭐 미리 챙겼다든지 뭐 그런 건 좀 말이 뭐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도 뭐 동의하는데, 요 사항 이제 정리해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경비까지는 지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저는 행복마을 발주가 이 임차료까지 내고 진행이 되는지 몰랐어요. 다른 곳은 면사무소, 정사무소, 또 이렇게 마을에나 2층, 이렇게 사용들을 하고 있어서, 네. 임차료가 나가는 예, 지금 이걸 보고,
또 1년치 예산이 많지 않지만 또 이제 소비되는구나라는 생각에 당연히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하셔가지고 잘 진행했습니다. 네, 시기를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한 2천 원 가까이 이제 예산 이제 정액이 됐는데요. 그 이제 설명을 듣다 보면은 뭐 신속 집행 관련된 예산이라고 말씀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그 신속 집행 관련해서 예산이 몇 프로나 되는지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신속 집행에 대해서 어떤 그 말이 뭐 이거 좀 저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신속 집행 관련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본예산 편성하면서 뭐 신속 집행에 관련 사항이 말씀을 드린 거는 1년 7월 원래 반영해야 되는 게 이제 맞겠죠. 근데 신속 집행 관련해서 뭐 민간 이탁금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 세워놨다든지 그러면서 예산 이제 그 신속 집행에 이제 대상에게 이제 적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로 민간 이탁금을 1년치 세워서 발굴세에서는 60%만 세우고 추경에 어차피 이제 1년치 가용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그냥 운영비 같은 거 뭐 사무 관련이나 운영비 같은 것도 1년치를 다 세워놓으면 1년에 대한 신속 집행에 대한 대상에게 잡히기 때문에 70% 60%만 세워놓고 지금 추경에 이제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신속 집행에 대해서 뭐 얼마냐가 아니라 신속 집행에 대해 필요해서 세우는 건 없고요. 신속 집행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면 본 예산에 미리 못 세워놓은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부분은 이제 신속 집행에 대한 말이 나왔습니다. 네. 그 뭐 이제 신속 집행 같은 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정부에서 뭐 이제 예산을 빨리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인센티브나 불이익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그렇게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검토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그 추경 지금 2,000억이 어떻게 보면 일부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예산이고 일부는 진짜 필요해서 추경으로 또 들어오는 예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두 분에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요. 다시 지금 정확하게 또 가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예산 올릴 때 그 우리가 이제 한 줄만 딱 올라오죠. 뭐 생계 사업 같은 경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내용을 궁금해하는데 다 쓸 거로 담당자분들하고 이제 또 미팅을 해야 되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 9명의 의원들이면서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의원들이 또 바쁘다 보면 또 그 내용을 못 챙기면 밤에도 보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 이번에 그 자리를 보면서 답답했던 부분이 사실 많았거든요. 일일이 이걸 다 하나씩 다 질문하기도 하고 때문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릴 수 있는 게 이 예산이 올라올 때 그 상세 내역도 같이 좀 첨부가 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 줄짜리 내용을 봅니다.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이 뭡니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설명 정도가 들어있는 그 내용이 좀 첨부가 돼야 했으면 합니다. 그게 필요한 이유가 저희가 그 활동하다 보면은 밤에 보게 될 수도 있거든요, 정확히. 그냥 물어볼 데가 없어요. 답답하다가 그냥 그 다음날 물어봐야지 하다가 뭐 이렇게 해서 놓치고 또 담당자가 없으신 것도 놓치고 그러면 저희가 이 책자를 한 일주일 전에 받는 것 같은데 그 아예 못 물어보고 이렇게 회의장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사항으로 좀 다음부터는 꼭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의원님 뭐 검토해 주실 때 뭐 상세히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말씀하는 것 상당 부분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시과상 심의하고 자료 설명서 받아볼 때 이번 예산을 의회에 넘기면 각 부서에 설명하러 다니고 이제 하고 그러거든요. 의원님 시간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자료가 뭐 드렸으면 전대보다 못 맞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본예산 뭐 추경은 이렇게 조금 있는데 본예산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어디까지 드려야 되나 하는 문제도 있고요. 지금도 고민해서 신규 사업이나 증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각 국과 한번 상의해서 자료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방법 한번 상의해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잘 찾으면
우리 그 실과서 우리 의견들하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좋은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 제가 김현동 보다 보니까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홍보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천이 예, 됐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에서 처음에 줄여서 아마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우리 동네에 사업을 내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모감형 거를 보면요, 주민수거장 설치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주민자치에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돼서 나눠서 하시기로 한 건가요? 네, 주민자치에서 전년도에 하면서 올해까지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이제 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5천만 원. 이제 당초에 했던 계획과 뭐 행사 운영비나 했던 계획과 시설비 있는 부분을 다시 이번에 이제 회의를 해서 조정한 부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분리수거장 설치는요, 그 자원순환가에서 지금 1500만 원에서 28개로 해서 예산이 추경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굳이 이거를 또 사업을, 모감역권을 또 분리수거장 설치를 해서 하시는 이유가 뭔가 있어요? 차라리 그쪽에 생활자원가에다가 해가지고 하면 되지, 중복사업을 나눠서 분리수거장 수거가 필요해서 나눠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민자치 사업에서 할 만한 게 없으셔가지고 할만한 게뭐 자원순환 사업을 해서 뭐그 사업이 있어가지고 교류가 있었는지 뭐 그거는 확인이 못해봤고요. 근데 이유는 전에부터 뭐 의원들에서 그 청소 사업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그러면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28개가 올라왔다는 거는 만약에 14개 몇 명을 둘씩 나눠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네,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이걸 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데 주민자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나는 한 곳에서 느껴지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배정이 됐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